163쪽 개발행위 하가 파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할때 규제하기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로 세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했는데요. 여섯 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로 두 문자 따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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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 이 건이 뭐냐면은 건축물. 건축입니다. 이때 이 건축물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상세히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그 법이 건축법을 하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개발행위 중에서도 특히 이 건축물의 건축 행위라고 하는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여 나가도록 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법이 건축법이 있는데 그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건축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토지가 있다 이렇게 토지에 정착해 있다. 정착은 고정돼 있고 이동할 수 없다 이 말인데요.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을 하는데, 그런데 기둥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다. 이것도 공작물입니다. 그리고 벽을 만들었다. 이것도 공작물입니다. 기둥, 보, 기둥 만들었다. 이런 것도 다 공작물이라는데요. 이러한 공작물 중 바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있어야 되냐? 지붕이 필수로 있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벽이 있다면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붕이 없고 그러면은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들 다 공작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작물의 설치도 개발으로서 원칙은 허가받도록 기재받는데요. 이때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말하고 그러한 것중 건축물이 아닌 것 이걸 공작물 설치할 때 공작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뜻이니까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공작물이 뭐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이다. 우리 인간의 힘이 가해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물들을 공작물이라고 하고 그러한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물로 승격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 그래서 우리가 이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서 건축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 건축법은 여기에서 파생된 법이다. 국토계획법상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중 이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을 하여 규제하겠다는 법이 건축법으로서 이 건축법은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개발행위 여섯 가지를 다 규제하고 적용하기 위한 일반법이라면 개발행위 여섯 가지 중에서 이 건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고 규제하겠다는 법으로서 건축법이 있기에 이 건축법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해서는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 건축물의 건축 여러분께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려 하는데 그 건이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야 할 건이다 그러면 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건축허가를 받게 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바로 건축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령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바로 별도의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도록 특례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는데 이번 코스는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이때 허가 대상 개발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가 있다. 이 여섯 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허가 바로 원칙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허가 아니 받고 했다.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이 개발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겠죠. 우리 법에서는 항상 위반자가 있으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에 상한 법적 조치를 취해서 바로 처벌을 합니다. 벌칙을 가하는데 이때 위반자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해서 탄생시킨 건이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하여 바로 야 그 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내 이렇게 합니다. 그걸 원상회복의 명의를 하여 원상회복해서 바로 되돌려라. 이걸 원상회복의 명을 내린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명령을 그 위반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는 바로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서 바로 그 대신 그자들을 대신해서 위반자를 대신해서 법에 근거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합니다. 그걸 자 이렇게 표현해요. 행정청에서 대신 집행한다 해서 이걸 행정대집행이라 하는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반자에게 이렇게 끝나면 또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갑니다. 그때 벌칙이 세요. 벌칙의 정도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이렇게 벌칙을 가해서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여러분이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려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함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냐? 허가권자는 법적으로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이 여기다 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장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광역시다. 대한민국 광역시 몇 개 있습니까? 여섯 개 있죠. 여기가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한테 대전이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 울산이 울산광역시장 부산이 부산광역시장 그 다음에 대구면 대구광역시장 강주면 강주광역시장
이것도 알고 계시죠? 광역시는 몇개 있다고요? 6개.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개발이 하면 그 장한테 하급받고요. 이 개발이기를 하려는 땅이 세종시에 있다. 세종시를 뭐라 합니까? 특별 자치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장한테 하급받고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지역의 토지가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를 뭐라고 합니까? 특별자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님한테 받게 되고요. 그 개발행위를 하려는 땅이 여기 팔도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다. 그래 할 때는 그 도산하에 시군이 있거든요. 시군. 그래 그 시면 시장한테, 군이면 군수한테 받지 도산은 아니다. 이네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약자로 이렇게 합시다. 약자로 여기 보세요. 약자로 너무 기니까 여기 특광특특시장 군수 이렇게 특광 특특 시장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고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을 대상은 여섯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를 약자로 건공 터터터 물 이렇게 하자. 이런 허가 대상을 허가 안 받고 그 행위를 하면 위반자가 된다. 위반자는 이 허가권자가 원상 회복해라고 명을 내리고 그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청이 이네들을 행정청이라 하거든. 허가권자께서 행정청에서 대신해서 집행해버린다. 원상회복 조치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걸 행정대집행의 한 원상회복 조치라요. 그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벌칙을 가한다. 몇년 이하인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벌금치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건축물로 건축, 그 다음에 공장 설치, 이거 허가 받도록 했었죠. 이때 건축물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그런 공작물 중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 지붕.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 한다. 그 지붕이 없는 것들을 그냥 바로 공작물로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공작물하고 그런 공작물을 설치할 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이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이런 용어를 계속 접할 겁니다.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뜻은 이렇습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래 토지의 모양새가 이렇게 있었어요. 토지의 모양새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산 같은 것을 이렇게 깎아내린다. 이걸 절토를 합니다. 절토. 절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푹 패했다. 이걸 메꾼다. 다른 데서 흙,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메꾼다. 이걸 성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울퉁불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높낮이를 맞춰서 평지로 평탄 작업을 한다. 높낮이를 맞춰버린다. 이걸 정지를 합니다. 정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스팔트를 입힌다. 아니면 콘크리트를 입힌다. 이걸 포장을 합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원래의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걸 토지 형질 변경 행위라 합니다. 이러한 행위도 개발행위 일종으로서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받는다. 그래, 성토를 하든, 절토를 하든, 정지를 하든, 포장을 하든, 원칙은 허가받도록 규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 여기가 바다입니다. 여기 보세요. 바다를 앞으로 공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공유소유합니다. 공유의 반대가 사유인데요. 개인 소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그래서 공유라고 해요. 공유 이렇게. 그래 바다를 공유소유하고요. 이 공유수면, 공유수면을 메꾼다. 메꾼다 이걸 매립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 일종으로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네, 성토, 절토,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라든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이런 공유수면 매립 행위. 공유수면 매립 행위도 토지 형질 변경 행위로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토서거 채취가 있습니다. 토자가 한자로 뭘일까요? 흙토 그러겠죠. 석은 뭡니까? 돌석이겠죠. 그래, 자, 이 토석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합니다. 자, 흙은 토죠. 석은 바위도 있고 바위도 석이고 자갈도 석이고 자갈 그 다음에 굵은 모래 이런 것도 석으로 보죠. 그래서 토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대표하고 있다. 흙, 모래, 자갈, 바위. 흙, 모래, 자갈, 바위. 이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 토석. 이런 토석을 캐낸다. 이걸 채취를 하겠죠. 흙을 가서 캐온다. 바닷가 아니면 강가에 가서 모래를 캐온다. 이걸 채취를 합니다. 그래야 할 때는 규제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 하면 이와 같이 처벌을 받아요. 자, 그래 흙, 모래, 자갈, 바위를 채취하는 것을 토석으로 채취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석으로 채취를 하려 할 때게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산의 흙을 캐내기 위해서 절토허가를 받았네요. 절토허가를 받았다면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흙을 캐낸다. 그것도 토석 일종이니까 토석 채취 일종이야 또 받아라 그거 아닙니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석 채취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은 부수적인 행위에 불과하니까 별도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겠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돌산이 있었다. 여러분이 돌산을 하나 사가지고 채석업자에게 그 건자재로 쓰고자 하는 채석업자에게 돌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돌만. 돌산. 한 1만 평짜리 땅 돌산을 사가지고 돌만 어마어마한 돌 그걸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팔아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과거에 당진에다가 산골에다가 이런 돌산을 한 20년 전에 사놨다는 겁니다. 싸게. 근데 그게 바로 그 일대 충청권에서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돌산이. 그래서 이걸 엄청 고가로 그때 샀던 그 합이 산까지 산 2억이었다면 이걸 한 60억에 팔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산을 미리 사뒀던 것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돌산이었는데 미래를 내다봐 이렇게 투자를 해놓던 그런 어르신이 계셨어요. 그래 이것만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한다. 이걸 순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석을 채취니까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가. 이때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캐낼 수가 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그걸 캐내다가 걸리면은 이와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래. 토석 채취의 뜻을 이해하시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냐는 토석 채취일 때만 허가를 받고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자, 다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토지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건축물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렇게 누구한테 분할해서 팔아먹고 싶다. 이건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물이 있는 이런 대지라고 하는데요. 대지의 분할을 하게 될 때는 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건축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57조를 통해서 규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야 허가 받고 토지 분할을 해라 라고 할 때의 이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그 적용 대상이 아니고 건축물이 없는 순수한 땅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지를 농지를 산지 농지는 건축물이 없는 땅이죠. 건축물이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 땅을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 생각하고 이 토지를 이렇게 분할할 때는 한 필지를 두 필로 쪼갠다. 산은 임야도에서 그리고 산지가 아닌 나머지는 지적도를 통해서 도면상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두 필 쪼갠다. 한 필지를 네 필로 쪼갠다. 아니면 이렇게 여섯 필지를 쪼갠다. 이걸 토지 분할을 합니다. 이런 토지 분할을 하게 될 때에 이걸 규제하겠다. 마음대로 쪼개지 못한다. 분할 못한다. 분할을 하려면 미리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져야 분할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이걸 허가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취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너무 적게 쪼개도록 방치해버린다. 이렇게 쪼개도록 방치해버리면 토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때는 한 필지, 한 필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 너무 잘게 쪼개버리면 토지의 효율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장난쳤던 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강원도 충청권에 있는 어떤 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한 필지 이걸 어마어마하게 한 덩을 삽니다.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 사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뭐 살 때는 한 2억에 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쪼개가지고 바로 수필지로 쪼개서 이걸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팔아먹게 될 때 이 2억 주고 샀던 이 면적이 한 필지였는데요. 그 면적을 그냥 1만 제곱미터라 할까? 1만 제곱미터? 1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그냥 평형 1만 평이라고 가정합시다. 평이라면 써서 안 되지만 1만 평을 2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한 200평씩 쪼갠다 합시다. 1만 평을 200평씩 나눈다. 그러면 몇 필지로 쪼갤 수 있나요? 200으로 200평 나누면 1만 평을 200으로 나면 얼마까지? 2호 50필지인가요? 50? 자, 2호 10. 예, 그렇죠. 1만 평을 각각 200평으로 쪼개면 50필지로 쪼갤 수 있겠죠. 50필지. 그래 이걸 한 필지 사가지고 50을 쪼개가지고 한 필지당 200평을 한 필지로 만들었다. 이걸 한 필지당 만약 3천만 원을 팔아먹는다 합시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한 필지당 3천만 원 싸게 판다 생각하고 3천만 원 싸지 요즘에. 그래 200평을 3천만 원 팔아먹는다. 팔아먹으면 어때요? 바로 50개로 나눠서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다 팔아먹으면. 그렇죠. 10억이 괜찮은 장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요즘에 엄청 많잖아요. 집에 막 돈이 있어가지고 썩어 남아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 3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갖다 질러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샀던 사람은 꽝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막 소출하게 됐어요. 이렇게 했던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기획 부동산업자 그래요. 이것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그냥 이 업자들이요,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측량해서 막 이거 개발할 수 있든 말든 분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적가에서 탁탁 잘라줬었어요. 왜? 그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하지 않았거든. 그냥 잘라달라고 잘라줘버렸거든, 이 법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 자들 때려잡겠다 해서 야, 이런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 받아. 라고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함부로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떠냐? 이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요즘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먼 고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사라고 허가하고 가서 정심 한 30만 원짜리 하나 사주면 허가하고 사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잘해 보니까 이게 한 필지인데요. 땅은 콩 많은데 여기 소유자가 지금 이게 함부로 분필 안 해준단 말이에요. 화가 안 돼주니까 분필을 못 해. 분필을 못 해. 그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요건이 아주 철저하게 우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기본서는 안 써놨습니다만은 아주 귀재하고 있어요. 이럴 때만 허가 내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럴 때만. 그 사유에 해당하자면 이 토지분할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 부동산업자들이 나름대로 이 매수인들을 사들여가지고 그 포섭해서 사게 했습니다. 근데 그 왜 여기가 저 무슨 군, 양평군이다 그러면 군수한테 가서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떨어져야 분할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쯤에 요즘에는 분할 안 해주니까요. 안 해주니까 여기다가 등기는 해주겠다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등기. 뭐 해준다고요? 등기. 그래, 이건 바로 공유물이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땅은 한 필지인데 이걸 사게 해. 그리고 등기는 꼭 해준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죠. 그까지는 등기 해줄 수 있어. 공유집에 대한 등기. 공유물에 대한 지분 등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1만 분의 뭐 이 0.2% 뭐 한다든가 1만 분의 뭐 1만 분의 2 그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분 등기를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지분 등기. 거짓말 아니죠. 그까지는. 이제 근데 분할해가지고 개발할 때는 쉽지 않아요. 분할 안 해줄까? 분할할까? 자, 그래서 어느 토지를 보니까 이번에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한 필지에 12,500명이 있어요. 여기 소유자. 땅은 콩 많은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12,000몇 명. 와, 놀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이거. 평생 이제 분할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땅만 바라보고 갈 겁니다. 근데 투자 금액도 자기가 봤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신가 봐요. 그래, 또 기획 부동산업자들은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 적어야만이 부담감을 적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심리적으로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그만하게 자르고 액수는 적게 지시합니다. 한 필당 뭐 2천만 원이니까 사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눈먼 고기들이 막 달아들어서 사두죠.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금은 이걸 못 받도록 하고 있다고 토지 분할 시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그래서 이 국토협상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있는 땅이다. 건축물이 없는 땅이다. 건축물이 없는 땅을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제가 대지 분할할 때는 바로 건축법 57조에 따라 별도로 규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토협상 야 허가 받고 토지 분할해 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규제하고자 두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 물건을 쌓아둔 행위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 물건을 쌓아둔다. 그런데요, 물건을 쌓아둘 때 무조건 허가 받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쌓아두고자 하는 행위를, 쌓아둔 행위를 이적에 살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전 국토가 이렇게 남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걸 변형시켜서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래, 전 국토는 사용도적으로 지금 편제되어 있다고 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 뭐가 있나요?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나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궁금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따라하고 있는가? 오, 좋아. 자연환경 보전지역. 좋았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사용도 구분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공업지역, 그 다음에 맞았어요. 녹지지역. 좋아죠. 이렇게 녹지 생각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녹지지역. 그래, 도시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역도 보전, 생산, 계획가로 세분해서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는 여러 가지 용도적으로 지금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봅시다. 이 물건을 싸두는 행위를 하게 될 때도 야, 허가받고 해라 이렇게 규제한다 했는데요. 이 물건을 싸둘 때는 어디에서 물건 싸둘 때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느냐? 여기요. 녹지적하고 녹지적. 그다음에 이 관리적하고 관리적.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이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래 여기 주거적은 상업적은 공업적은 개발 용도 지역이니까 여기가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면 여기다 물건 쌓을 때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쌓아두면서 개발행해라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농림지역이다 그러면 우리 농부들이 지금 바로 농작물 경작에서 이용하는 농지 그리고 농지 논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농부가 가을에 수확해서 볕단을 논바닥에다 쌓아둔다. 또 농작물 일종인 콩을 수확해서 밭에다 쌓아둔다. 그때 허가받고 쌓아둬라. 그래 허가 안 받고 쌓아두면 걸렸을 때 위반자로서 처벌하겠다. 감옥 보내겠다 하면 우리 농민들 다 감옥 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에다 물건을 쌓을 때는 허가받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그래 물건을 쌓을 때는 어느 지역에다 물건을 쌓아두게 될 때에만 미리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느냐? 녹지적. 이 녹지적 보세요. 도시역의 일부에다가 지정합니다. 이 도시역 외곽지대 보면 나무들이 있는 산이 있어요. 거기다 보전 녹지, 농지에다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위하여 생산 녹지,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자 해서 자연 녹지 이렇게 녹지역이 세 가로 세분되어 지정되는데 이 녹지역에다가요 여기가 녹지역이다. 도시역의 일부인 녹지역에다가 물건을 마음대로 쌓아도록 방치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쌓아두는 자들이 식물에다 막 쌓아둬버립니다. 식물에다 팍 쌓아버려. 팍 쌓아놔버려. 그러면 식물들 다 눌려가지고 숨통 막혀서 죽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녹지역은 푸르르게 그 보존하자고 지금 지정한 땅인데 거기에다 막만에 물건을 쌓아두고 방치해버리면 물건에 의해서 적치되어 있는 물건에 의해서 숨통이 막혀서 식물이 다 죽은다. 그래서 함부로 쌓아두면 안 된다. 이걸 규제하겠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쌓아두겠다면 허가 내주겠지만 그렇지만 허가 안 내겠다 해서 녹지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알겠죠? 녹지적. 그리고 어디도 똑같냐? 관리적. 자연본진도 똑같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가 녹지역이다, 관리적이다, 자연본진이다라고 할때 여기에 녹지적이다, 관리적이다, 농림적이다. 그럴 때 물건을 오늘 하루 쌓아두신다 합시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추월을 했어. 그러면 식물들이 죽어버릴까요? 재생할 수 있을까요? 재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1개월 이상 쌓아둔다. 그럴 때 숨통이 막혀서 더 이상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는 이 녹지역이라든가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이렇게 여기가 녹지역인데 여기다 물건을 쌓아두고자 한다. 그럴 때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만 허가받도록 하고 미만이면 허가 안 받고 쌓아둬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녹지역인데 여기가 녹지역인다 합시다. 녹지역인데 A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가 들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적법 절차 거쳐서 대지에다가 마당 만들고 뒷마당 만들어 살고 있는데 울타리 딱 쳐놨습니다. 울타리 안에다가 물건을 쌓을 때는 법이 그까지 들어가서 마당에 때 물건을 쌓느냐 허가받고 쌓더라 이렇게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람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아닌 밖에다가 일괄상 쌓을 때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쌓아둘 때는 어느 용도적에다 물건을 쌓아둘 때 허가받느냐? 녹지, 관리, 그다음에 농림지역이 아니라 자연보전지역. 이렇게 세 가지씩 있고 이 지역 중 대지 아니 아닌 밖의 지역에다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느냐? 1개월 이상.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좀 가볍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칙적인 허가 대상 개발행위 6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6가지를 기억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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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이렇게 해서 6가지 떠오르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야, 원칙적인 허가 대상 개발행위 6개 뭐냐? 그러면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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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163쪽하고 164쪽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동시에 보시기 바라고 다시 163쪽으로 와 보세요. 163쪽 보시면 163쪽 보면은
이 개발행위라고 하는 여섯 가지를 하게 될 때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이 건공 토토톰으로 하게 되는데 그걸 도시 군 계획사업자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고 한다. 여섯 가지를 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여러 번 출제됐거든요. 도시 군계획사업,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개발행위인 이 여섯 가지를 할 때는 별도로 허가 받는 거 아니다. 도시 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게 한 사업으로서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의해서 이런 걸 할 때는 허가 안 받고요. 그런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 그럴 때만 허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163페이지 박스에 있죠. 다만 그 말 있죠. 자, 같이 볼까요? 163페이지. 개발행 허가 대상 2번 1 허가 대상에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때 특광 특특 시장수 이네들을 개발행 허가권자를 합니다. 이네들한테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도시 군객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따 줄 것이고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따 줄 것이고 개발행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 165페이지를 봅시다. 165페이지 보면 3번이 나올 겁니다. 개발행 허가 대상에 해.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보았고요. 자, 그래 이제 외해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가 있어요. 그래 이런 개발행위 할 때 모든 경우 다 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저런 행위이긴 한데 바로 어느 측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가서 그 마을을 덮쳤네요. 그때 마을을 주민들이 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자 저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해라. 허가 신청하면 10월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시간까지 언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긴급성을 요하는 재해복구 재난수습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를 마치고 나서 사후 1개월 내 신고만 해라. 사후 1개월 이내 신고만 해줘라 라고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바로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고 대상이다. 그리고요, 자,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개발행 허가 대상에 의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바로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일교원의 특광특특시장소한테 무엇은 꼭 해줘라? 신고는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닙니다. 바로 1번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그리고 2번 통과하고 3번 자 가로 1번과 2번과 3번 넘어가서 보면 바로 동그라미 6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쌓아두는게 자 그 박스 속에 물건을 쌓아 여기까지 묶어버려요. 가로 1번 가로 2번 가로 3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까지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가 그래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165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 다음 후 경매한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경매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없이 허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바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토지 형질 변경에서 기억을 좀 받으세요. 기억. 아까 이거 보십시오.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지한다. 성토한다, 절토한다, 정지한다. 라고 할 때 이 성토하려는 이 깊이가 몇 센치 내의 범위에서 성토를 할 때는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법적으로 허용을 시키느냐? 50cm 내입니다. 절탈 때도 높이 몇 cm 내면 경매한 행위니까 허가 없이 허용시키냐? 50cm입니다. 정지할 때도 높이 깊이 50cm는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다만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취합니다. 포장은 바로 높이 깊이가 20cm든 30cm든 포장해버리면 형격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조치가 되니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세 가지는 바로 그 높이 깊이가 몇 cm 내면 허가 없이 허용시키는가? 50cm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통과하고 밑에 마지막 손 봐봐요. 손을 보시면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관리한 토지형, 이거 시험에 얼마나 잘 나옵니다.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에 따라 멈춰요. 경작에 따라 포인트를 잡아요. 경작관리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의 허가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도로가 있다 합시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도로가 있다 생각하고 도로인데 도로 옆에 농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지가 이 도로면부터 엄청 밑에 쭉 놓여 있어요. 그 깊이가 한 1.5m 정도 낮네요. 도로가 있는데 농지가 있습니다. 1.5m 정도 낮다 가정합시다. 그래 여름에 빗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오면서 바로 토사까지 몰고 와서 농지에다 밀어 넣어버리네. 그러면 농경지에 어떻습니까? 농작물 다 덮어가지고 죽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가요. 안 되겠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계속 해년마다 피해를 보니까 안 되겠다. 높나이를 메꿔가지고 맞추도록 하자. 이 도라고 높이를 맞추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 해서 흙을 받아다가 메꿨습니다. 이걸 경작관리한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그럴 때는 경작을 위해서 했다면 그 높이와 무관하게 설령 그것이 2m를 메꿨든 어쨌든 경작을 위해서 했다면 허가 없이 허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경작관리한 토지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 여러분이 밭을 사가지고 높낮이가 좀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밭. 그래서 평탄작업을 해서 그 높이가 막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1.5m. 그러나 평탄작업을 해서 포크를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높이 깊이 5cm 초과했다 하더라도 경작관리한 형질변경이라면 그때는 허가 없이 허용을 합니다. 중에 그래 이때 경작관리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했는데 아까 여기 물농사를 할 수 있는 그 지목이 답이었습니다. 논의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흙을 그 농부가 한 2천만 원치 한 트럭, 15톤 트럭으로 흙을 몽땅 받아다가 성토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성토를 했는데 흙을 받아올 때 좋은 흙만 받아오면 좋은데 이 공사하면서 업자들이 그 흙을 공급했던 업자들이 돌이 좀 섞여있는 흙까지 받아다가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물농사를 그대로 계속 그 다음에도 질라면 즉 논답게 이용하려면 즉 그대로 답으로서 이용하려면 돌을 고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돌을 골라서 싹 바로 버리고 빼내가지고 물농사를 칠 수 있는 그대로 답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바로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을 고르지 않고 밭농사로 이용하게 됐어요. 밭농사. 그래서 역나없이 이제 그것은 전이나 다름없네요. 그래서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목변경. 답에서 전으로. 이렇게 전답사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관리한 토지 형질변경이 됐다 하래도 그때도 허가 없이 허용을 시키고 있다.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그 내용이 마지막 손이니까 전답사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관리한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지 아니한다. 엄청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니까
이번 코스에 그걸 받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머지 넘어가서 보시면 5번이 나올 겁니다. 토지 분할이 나오죠.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올 겁니다. 자, 그게 시험에 또 잘 나오거든요. 아까 토지 분할 때는 허가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 받지 않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사유로 토지 분할 때는 허가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첫째, 바로 이 사도법. 사도가 뭔지 알죠? 개인 소유, 개인이 사용하게 한 도로 아닙니까? 자기 땅에다 자기가 도로 만든다. 그래서 바로 법적으로 사도로서 인정받으면 사도법에 한 사도가 되는데, 여기 땅을 가지고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 측량해가지고 여기다 사도개설 허가 내주세요. 그러면 내줄 수 있어요. 사도개설 허가 받고 나서 이 부분만 지적도에다 분할하려고 한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사도개설 허가 받으면 그 자체가 토지 분할 허가를 받은 걸로 의제체 되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고 분할이 가능하다. 둘째, 바로 토지 일부를,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 일부를, 일부 한 필지 일부를 이 봐보세요. 이걸 국가가 소유하게 해서, 국가가 소유한다 이걸 국유지라고 그래.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소유하려고 한다 공유지라고 그래. 이렇게 바로 국공유로 쓰게 해서 이걸 분할한다.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국가 아니면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토지부를 공공용지, 공용지, 이건 국가 지자체 거란 말이에요. 공공용지, 공용지로 편입하기 시작할 때는 국가가, 이 허가권자가 얘네들인데, 특광특특 시장수인 지자체장인데, 바로 지네들 땅이라든가 국가 땅으로 편입해서 자른다. 그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허가를 받도록 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일반 상일 때 적용하기 위해서 이걸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를 편입하기에서 분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의 분할, 일반 재산을 매각교환, 양해하게 한 토지 분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재산 따라 줄 것이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 부분 그따 줄 거예요. 이것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국가, 거기다 써놔요. 밑에다 국가 지자체가 이렇게 써놔요. 그래, 행정재산, 일반 재산 줄 건나요? 그건 누 거라고요? 국가 것, 지방자치단체 것, 이네들 것을 바로 표현할 때 행정재산, 일반재산을 합니다. 용어가 그래요. 그래, 국가 것, 지자체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개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이렇게 뭐 A씨가 있다. 과거에 이 도시가 인구수가 얼마인데 때는 여기에 시청 부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다 합시다. 인구수가 엄청 많이 증가해서 이 구 시청 건물 가지고는 도저히 행정물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운데다 땅 하나 크게 잡아가지고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청사 지척. 이때 행정공무원들이 행정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재산, 이걸 행정재산을 합니다. 행정재산. 이런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함부로 매각, 양여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재산이었지만 이게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구청사 이제 신청사 쳐가지고 이사 간다. 그러면 구청사 필요 없죠. 이때는 용도 폐지한다 그래. 이걸 용도 폐지시키면 법적으로 이걸 분할해서 매각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 이렇게 용도 폐지될 때만 이때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됐다. 그래서 이걸 철거한다든가 해서 이거 한 땅으로 팔라니까 힘들다. 그러면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때 여기가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는 누가 허가권자 있느냐? 대전광역시장 허가권자 있죠. 허가권자가 대전광역시 재산을 분할한다 그러면 자기가 분할해서 나갈 때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해요.
허가 안 받고 그냥 분할해서 판다. 그리고 그래서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시고, 또 자, 이 일반 재산, 국가 그 지방 자산체 재산으로서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일반 재산 말 쓰지 않고 잡종 재산 이런 말 썼습니다만은 법학자들이 이건 좀 그렇다, 쌍스럽다 용어가, 그래서 용어를 바꿔자 해서 지금은 행정 재산 뭐 일반 재산 이렇게 하지 잡종 재산 용어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예컨대 여기 구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구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구도로인데 이게 국가서의 도로면 국도라고 그래요. 국도. 구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국가도로, 국가서의 도로인 국도가 있다든가 지자체서인 지방도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 도로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을 이번 돈 들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도를 개설하게 됐다. 일자로. 이렇게 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구도로는 필요 없겠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종재산 그랬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뭐라고 하냐? 일반재산 그래. 그때 이 국가 것이다 그러면 국가가 지자체 그 지방도다 그러면 지자체가 이걸 우리한테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공매해가지고. 알겠죠? 이때 분할할 때 이 일반 재산을 매각하고 교환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국가가 지자체가 특강 특특 시장사한테 가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말.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왜 국가 지자체 것을 지네들이 자를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중에 용도 폐지됐다 행정 재산 중 용도 폐지된 부분을 분할해야든가 일반 재산의 건을 매각하고 교환하고 양하게 해서 분할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리을 토지일부가 이렇게 여기 이겁니다. 토지 여기 한 필지가 있었는데 여기 봐봐. 한 필지가 있었는데 여기다 무슨 도로를 만들겠다. 도로. 그래서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놨어. 이걸 도시군객시설 하거든. 도시군객시설로서 고시해놓고 지용도면까지 만들어서 고시했어. 여기까지가 도로 설치 예정지다라고 고시했다면 이 부분만 자를 때는 바로 국가 지자체가 주로 주인공이 될 건데 국가 지자체가 주인공이 될 건데 같은 식구인 이네들한테 가서 허가 받지 않습니다. 지용되면 고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 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뭐 시장수 이네들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용되면 고시된 부분만 자를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넓이 5m 이하로 분할하게 된 경우는 바로 이미 허가가 떨어진 장소입니다. 허가 받아서 작업했는데 그 안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재면적 이상했다 체크해. 이상으로 넓게 자를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 이 정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스는 기본 이론 과정이니까 그 정도 해두시면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대상 원칙적으로 6가지 했다. 건공, 토토토, 물. 그러나 허가 대상권이라도 외적으로 허가 받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절대 허가받는 거 아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세 가지가 있다. 뭐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차 건공토토토무를 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행위는 허가 대상 아니고 일견에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경작을 위한 토지행위병은 허가받지 않는다. 성토, 절토, 정지할 때 높이 깊이 몇 센치 내의 범위에서 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50cm 내 이렇게 토지분할 중 다섯 가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첫째, 바로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받아 토지분할 때. 둘째, 토지 일부를 공용유지, 공용지로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 셋째,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된 부분에 분할 시 일반 재산을 교환, 매각, 양해하기 위해서 분할 시 허가받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역내면 고시된 부분을 분할할 때도 허가받지 않고 넓이 5m 이하로 분할된 그 토지 속에서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이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시면은 바로
182쪽이 나올 겁니다. 182쪽 개발행에 따른 기반 설치 해가지고 제2절 개발 밀도 관리 규격과 그 다음에 185쪽 기반설 부담이 나올 건데 잠시 쉬었다가 그 파트를 보고 그 다음에 건축법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쉬었다 하죠.